자, 이번 시간에는 바닥면이 반듯하지 않은 거를 바닥에 똑바로 세우는 거를 하는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필요한 도구는 대략적으로 편칼과 약간 둥근 형태, 아사도라고 하죠. 이두 가지 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딱딱하게 생긴, 플라스틱이 돼도 되고, 일정하게 두께를 잴수 있는, 두께를 맞출 수 있는 단단한 물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필이 하나 필요하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오뚜기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를 반듯하게 바닥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준이 되는, 그러니까 지금 양쪽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조금은 더 두꺼운 수평을 딱 맞춘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선을 그었습니다. 근데 이거 선을 그을 때 이게 지금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요. 이 양쪽 옆으로 어떤 그 자그만한 그 보여주는 나무가 되고 나무가 됐든 다양한 그 작은 종류의 덩어리가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이 한수 아저씨는 여기 주변에 있는 나무 토막이나 이런 걸 집어넣어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할 거예요. 이렇게 움직여서 움직이지 않, 일단은 고정이 되니까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그어줍니다. 금을. 금을 그어주고, 그리고 뒷면도 마찬가지로 금을 그어줍니다. 양쪽 사방을 쭉 돌아가면서 금을 그어주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지금 그어진 부분을 다 잘라내면 면이 반듯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이제 여기를 한번 깎아 보겠습니다. 나무망치를 이용해서 이 칼을 쓸때 주의할 점은 끝까지, 여기 밑에까지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한 중간 정도까지 칼을 써줘야 나무 결에 영향을 좀덜 받을 거예요. 이게 둥근 형태의 모양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가운데를 향해서 이걸 깎아주면 됩니다. 이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약간 가운데 부분이 이선 그은 거보다도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게 깎아주는 게 훨씬 더 면을 잡기는 좋습니다. 그리고 평칼로 열면을 깨끗하게 다듬어 줍니다.
1차적으로 세워보고요. 세워본 다음에 아직도 기울어져 있는 부분들을 깎아주는데, 이때는 바닥에서 닿는 부분이 있고 바닥에서 뜬 부분이 있어요. 그때는 바닥에 닿는 부분을 깎아주면 높이가 점점 내려가겠죠. 자,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이렇게 세웠을 때 이 부분이 지금 덜 깎였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깎고, 지금 흔들어 봤을 때 대각선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대각선 방향이 또 높다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깎아 보겠습니다. 화살표 표시한 부분을 깎아놓고요, 반대쪽도 표시한 부분을 깎아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세워보면, 예, 아까와 같은 진동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약간의 차이는 있죠. 근데 지금 가운데 부분이 조금씩 다 높은 것 같아요. 겉에 보면 바닥에, 예, 일직선으로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떠 있거든요. 그러면 가운데 부분이 지금 높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가운데 부분을 중점적으로 깎아 보겠습니다. 한쪽을 하고 또 반대쪽으로 돌려가지고 네, 아까와는 달리 이제 흔들어도 흔들림이 좀 덜하고요. 약간 떠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 부분들도 조금씩 더 마무리를 해가면 되겠네요. 지금 연필선이 남아 있는 부분을 깎아나가고, 이런 식으로 바닥이 그 맞지 않은 형태에서 작업하는 것을 전통 그 한옥에서는 그랭이질이라고 표현해요. 그랭이질. 그래서 그랭이질을 하는 것을 크기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한옥 기둥 같은 경우는 크기가 훨씬 더 클 거고, 지금 여기 있는 거는 크기가 이제 작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지만, 이런 방식은, 하는 방법은 다 똑같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이 조금 더 있네요. 예, 이제 됐습니다. 이 면이 그대로 바닥에 딱 맞게끔 깎였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조형물을 하거나 조각을 할 때 이러한 그 경우가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럴 때는 지금 한수 아저씨가 깎은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